캠페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너저파 바칙스 핫식스 롤 챔피언트 서머 2014 오늘 16강 11연차 경기를 여러분께 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게임 전문가 김동준 씨 이어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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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진짜 중요한 날입니다. 앞서도 뭐 자료만 나온 것처럼 형제 팀을 위해서, 형제 팀과의 동반 진출을 위해서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일전이에요. 그렇습니다. 소드도 그렇고 IM1팀도 그렇고 그런 공통점이 있고요. 반대의 위치에 있는 K와 펠컨스 역시 그렇게 상황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만큼 오늘 경기도 아주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경기겠죠. 네. 아, 다시 말씀드리자면 팀원 K가 진짜 어떻게 할지 몰라. 그러니까 IM이 뭐 이틀 지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K도요. 맞습니다. 분명히 방심하지 않고 있고. 그럼요.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있더라고요. 네. 자, 그럼 뭐 진의 펠컨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창단하자마자는 바로 그 지난 썸머는 8강 갔는데 한번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에 1년만이라도. 그렇습니다. 뭐 펠컨스는 확실히 지난 시즌의 성적이 너무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쵸? 이번 시즌에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아마 칼을 갈아왔을 거고, K 입장에서도 뭐 IM전 절대 방심은 없을 거고요. 그리고 소드는 쉴드의 운명을 같이 어깨에 또 예, 경제 예, 예. 짊어지고 있어서 이게 참 오늘 경기 재밌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각조 상황 아무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오늘 그룹 A와 B인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블루는 1등으로 올라갔고요. IM 1팀이 K 잡으면 2팀이 가는 겁니다. 예, 잡아야 됩니다. 예. 우승부를 할 경우에는 승자승 원칙이 적용돼서 T1 K가 올라갑니다. 네. IM이 이기면 IM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IM이 이기면 IM. 그렇습니다. 네, 네. 맞는 말씀이에요. 네, 이쪽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나진 이기면 나진. 네. 소드가 오늘 경기 2대0 완승을 거두면 네, 펠컨스가 어쨌든 승리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나진 쉴드를 같이 등에 업고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적어도 무성포만 하더라도 쉴드에게 약간의 기회가 주어지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룹 C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일 이제 죽음의 일전입니다. 비기의 CJ라고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CJ 프로스트 무조건 이겨야 진출이고요. 비기기만 해도 탈락입니다. 그렇습니다. 위기의 CJ가 근데 그룹 C만 그러냐? 그룹 D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입장이. 어쩜 이렇게 형제팀 아니야 할까봐 똑같은 입장에 처해 있는 거지. 아... 정말 CJ는 블레이즈 프로스트 모두 대위기에 몰려있고 상대하는 팀 입장에서는 마음이 굉장히 편합니다. 1승만 거두면 되거든요 일단.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SK텔레콤 T1의 스쿼드 G네요. 스트레스가 내일 경기를 하게 되겠고요. 자, 오늘 SK텔레콤 T1 K와 IM1팀의 경기 나진 소드와 진의 펠컨스의 대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1세트만 딱 잡으러 K는 그다음부터 좀 한길 여유가 여유 있는 거죠. 그에 반해 IMA 팀 같은 경우에 정말 형제 팀을 위하여 그렇죠? 형제 팀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서 열심히 게임하겠죠. 네. 조추첨식 때는 2팀 잡고 1팀 올라가겠다고 뭐 그런 얘기를 스냅이 했습니다만 그거는 네. 그 대기고. 그렇죠. 네. 지나간 일은 잊어야죠 이제는. 이제 친해져야죠. 그렇죠. 다시. 그렇죠. 언제 그래야 되는지. 네. 네. 분명히 아, 라일락이 뭐 많이 뭐 해줬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아, SK텔레콤 T1 아, 응원하시는 분들 뭐 각종 네. 확실히 T1 K가 이렇게 어려움 위기에 빠져 있으니까 또 팬들이 지금 뭐 대동단결하고 있어요. 예, 오늘 정말 열기가 뜨겁습니다. 정말 막바지로 치닫고 있고 또 한 경기 한 경기에 따라 어떤 팀의 진출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네, 예. 네. 아, 뭐 페이커가 좋다. 페이커가 이상형이다. 뭐 이렇게 예. 이상형이다. 뭐 이런 걸 쓰신 분 뒤에 나는 버프걸이 좋아요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버프걸 고윤선 그냥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네, 롤챔스 이제 8강부터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티켓을 예매하게 되는데요. OK 티켓을 통해서 예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경기 여부에 따라 다음 주 재경기가 있으면은 이제 21일부터 구매가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재경기가 없으면 이제 바로 다음 주부터 이제 8강이 시작되니까요. 자, 많은 분들의 OK 티켓을 통한 예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에 나서는 두 팀 어떤 모습일지 오늘 속도감 있게 정말 결과 궁금하시지 않겠습니까?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 팀 OK와 IM 1팀입니다. 선수들을 만나보시죠. 에너지 파워 식스 핫식스 롤 챔피언스 서머 2014 여러분 큰 박수로 받아주십시오. SK텔레콤 T1 K입니다. 예, SK텔레콤 T1 K 분명 무적처럼 보였던 T1 K가 저번 시즌에 살짝 무너졌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들어와서도 삼성 왕조의 대표주자인 삼성 블루와 겨루면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폼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아직 그 어떤 팀도 T1K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왕좌를 찾아오기 위한 이런 T1K의 발걸음 정말 그렇죠. 기대할 만합니다. 네, 네. 무시하진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예전처럼 겁내지도 않아요. 그렇습니다. T1K가 블루전 어쨌든 좋은 경기라고 보여줬지만
2패 그러니까 결국 결과적으로 패로 기록이 되면서 조금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되긴 했지만 오늘 경기 가볍게 한 경기만 되는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예 뭐 마음 편하게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라인별로 선수들을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멤버 롤드컵 우승 멤버 그대로예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분명히 개개인별로 흔들리는 점들이 있었어요. 성적을 내지 못했을 때. 하지만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습니다. 원래 삼성표 탑솔로는 임팩트표 탑솔로였어요. 그렇죠. 안정감의 대표주자였거든요. 그렇죠. 다시 찾아와야겠죠. 네, 나서지 않고 팀을 희생하고 어떤 이게 단단한 이게 그 임팩트 아닙니까? 그리고 뱅기! 네. 뱅기 선수 또한 뭐 상황이 만들어지면 캐리하는 능력도 발군이고 또 팀의 서포팅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면 그런 플레이도 정말 발군인 뭐 다재다능한 정글러였는데 요즘은 조금 네, 좀 밀리는 감이 있거든요. 그쵸? 네, 그 친구를 다시 찾아와야겠죠. 네, 소위 삼성 정글에게. 자, 하지만 페이커는 던지합니다. 정말 페이커 다대 페이커 계속해서 뭐 이루어지고 있는 라이벌 어떤 구도인데 페이커가 요즘에 약간 밀리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분명히 뭐 개인기랑 정말 뛰어나고 아직도 뭐 세계 최고의 미드라이너다. 근데 다대 선수랑 비교해서 분명히 요즘에 부족한 점이 있어요. 찾아와야 되고 팀적으로 분명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바텀입니다. 히글레 선수도 아 정말 삼성표 원딜들에게 좀 많은 감정을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요즘 히글레 선수는 좀 다급해 보입니다. 피가 너무 뜨거워요. 가끔은 좀 침착하게 플레이할 필요도 있을 텐데 그쵸? 예전에 피글렛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즘 보여주는 피글렛의 모습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는데 오늘 경기는 다른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열 관리 잘해야 됩니다. 인풋도 참고하는데요. 포만도. 아 이게 말하러 하다 보면 전부 다 삼성하고 비교를 하게 돼요. 그렇죠. 포만도 선수도 원래 세계 최고의 서포터였어요. 근데 요즘 마타, 하트 네. 아,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온라인 경고한 비교 대상은 예전에도 SK였는데 예. 다 삼성이에요. 다도 두 개 팀. 다시 한번 그 완벽한 맵리딩 찾아와야겠죠. 그렇습니다. 예. 자 SK텔레콤 T1K가 내일이 되면 7월 12일이 되면은 장금 500일이랍니다. 네. 많은 분들 이렇게 뭐 저희에게도 선물 주시게 하셨는데 축하드리고요. 네. 어제 진짜 그러니까 가장 큰 팬에 대한 부담 이기는 거죠. 발간 가야죠. 그렇습니다. 발간 가서 삼성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해마 선호 팀입니다. 형제를 위해서 반드시 K를 잡아야 됩니다. IM 1팀입니다. 네, IM 1팀. 기적을 노래해야 됩니다. 정말 슈퍼스타 IM이 돼야 돼요. IM 1팀은 탈락 확정이지만 그만큼 지금 뭐 사실 잃을 게 없다. 마음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IM 2팀, 형제 팀을 위해서 뭐 비록 조추첩 시대는 투닥투닥 하긴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2대 0 만들어주면 그야말로 인크레더블 미라클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룰 게 없다. 그거는 형제가 없을 때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형제를 위해서 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만 네. 살아야 됩니다. 네. 오늘만 살아서 오늘 잡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 멤버들이 IM 2팀을 8강에 보내됩니다. 그러니까 10명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네. 언제나 이변은 많은 팬분들을 즐겁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 주인공이 돼봐야겠죠, 스맵. 네. 뭐 지난 시즌에 막 프라임에 그런 거 진짜 대박 배출이 있으니까 IM 1팀 기대해봅니다. 스머프 정말 정글러 잘해야 돼요. 뭔가 스머프다운 그런 영리한 정말 귀여운 플레이가 아니라 정말 멋진 플레이 해줘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상대 뱅기를 뱅기해야겠죠. 네. 비교되진 안 되고요. 다입니다. 네. 이 선수도 뭐 챔프북도 넓고요. 기본기가 어느 정도 튼실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상대가 페이커라는 거 분명히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싶거든요. 근데 마음 편하게 해야 돼요. 마음 편하게 그냥 솔로랭크에서 그냥 만났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예 한번 하면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제 바텀 좀 보겠습니다. 예 보리 선수 또한 마찬가지예요. 솔로랭크에서 실제로 T1K 선수들 만난다 그래서 절대 주눅 뛰지 않거든요. 그렇죠. 여기가 비록 대회장이고 막 본인들이 지면 아 형제팀이 떨어지는데 이런 압박감이 엄청나겠지만 요즘 T1K 바텀라인 은근히 많이 흔들립니다. 그 중에서도 피글레 선수도 마찬가지고 잡을 수 있어요. 그렇죠. 끓는 거 못 참으면 진짜 피글레 앞장서거든요. 그때 딱 그냥 끊어먹으면 되는 겁니다. 뿌잉 오늘 아버님도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뿌잉 선수는 언제나 IM 1팀의 아이콘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 정말 귀여운 외모와 다르게 폭발력 있는 플레이가 일품인데 그걸 확실하게 SK텔레콤 T1K의 심장에 꽂아넣는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그래서 네. IM 2팀을 8강에 끌어올려야 됩니다. 네. 자, 뿌잉 선수 모습이고요. 자, 뿌잉의 사형 선고는 뿌잉 선고 아주 기가 막힙니다. 계속 나와야 됩니다. 예. 네. 자, 이제 양 팀의 뭐 주요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한다면 역시 자, 미디에서 페이커 못 잡으면 끝나는 겁니다. 페이커, T1K를 상대할 때 페이커 상대로 무너지면 게임 무조건 집니다. 네. 페이커 상대로 최소 5대5. 페이커만 잡으면 어느 정도 길이 열리거든요. 그쵸? 그런 점에서 미드가 정말 핵심이라고 볼 수 네. 있겠죠. 그러니까 방금 나 인크레더블 미라클 1명 구하기
그러니까 이 네. 타이 선수가 본선 들어가면 베이커 솔키를 한번 따고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예. 예. 진짜 여기서 딱 기회 아닙니까? 정말 이보다 더 멋진 무대가 없고 기회가 없습니다. 여기서 멋지게 페이커 솔로킬에도 네. 해보고 형제 팀도 올려주고 본인의 어떤 그런 잠재력도 끌어올리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 전쟁의 롤펜에게 인정받는 방법 페이커 솔킬 따면 그렇습니다. 바로 급성장해요 진짜 인지도가. 전 세계에 울려 퍼지는 소식이 될 수 있겠죠. 아, 그렇죠. 물론 이제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정말 난이도가 높습니다. 정말 난이도가 네. 높아요. 예, 네. 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한 방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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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커 센파이. 예. 네. 유행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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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친구들 같죠. 네. 제주도에서 페이커로. 네. 제주도에서 지원 응원하시고 오신 분들 계시고. 자, 그러면 뱀픽 준비됐습니다. 뱀픽 보시죠. 자, 왼쪽에 SK입니다. 네. 일단 직스는 페이커 선수 잘하지만 상대가 가져갔을 때도 짜증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룰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정감 있으면서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밸런스가 잘 잡혀있죠. 미드를 집중적역 팬을 했죠. 아, 이러면 확실히 미드 싸움이 볼만해지겠네요. 네. 예. 이쯤 됐을 때는 뭐 오리아나 신드라 정도로 좀 압축되는 분위기인데 아, 조금 뭐. 트위치 선픽인가요 그러면 또? 아, 폭은? 네. 뭐 뱅기 선수의 리신이 나올 수도 있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 T1K는 피글렛 선수를 배려한 트위치 선픽이 굉장히 많이 보여졌습니다. 근데 뭐 좋은 픽이 많이 살았으니까 좀 고민을 하고 있네요. 아, 그렇습니다. 탑에서도 뭐 잭스와 케일이 없으니까 시바나. 네. 네. 근데 그라가스로 또 대처가 가능해요. 예. 고민을 조금 하고 있네요. 그렇죠. 아, 뭐 최근에 탑그라가스는 SK도 다시 썼습니다. 제 생각에는 트위치 선픽이 제일 좋긴 합니다. K 입장에서 K 스타일을 네. 고려해봤을 때 그러나 뭐 리신을 가져오면서 스머프 선수의 어떤 챔프 폭을 더 좁히는 예, 이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네요. 네, 대팽기 리신 픽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 브라운과 루시안을 한번 같이 가져가 버리나요? 네. 혹은 트위치 뺏어올 수도 있고요. 오. 코르키. 코르키는 계속 선수들이 열심히 쓰기는 해요. 예, 그런데 그렇게 썩 예, 예.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코르키를 예. 굳이 이렇게 먼저 가져올 필요는 없겠죠. 네. 예. 최근 뭐 지금 라스백에 나온 것처럼 코르키를 퓨레 자주 쓰긴 했습니다만 네. 진짜 이렇게 뭐 루시안 IM 1팀은 아니고 뿌잉 선수가 쓰레쉬를 진짜 잘하기 때문에 쓰레쉬를 먼저 가져오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T1K의 뭐 피글렛 선수가 약간 공격적으로 움직이다가 사형선고 당하는 그런 모습도 최근에 많이 나왔고 아 그렇죠 그런 경우 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네. 기조원만큼의 루시안 브라운 네. 아, 그리고 T1K의 바텀 라인이 저 브라운 루시안을 상대로 파괴당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우리도 파괴해 보겠다. 그렇죠. 철전 전력 분석을 통해서 자 브라운 자, 루시안 조합을 선택했습니다. 1팀 IM 네, 앞서 만지작거리던 쉬바나 네. 탑에서는 확실히 말씀하신 탑그라가스도 괜찮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더 안정감적인 측면에선 그래도 쉬바나를 더 선호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큰 뭐가 없어요. 리스크가 쉬바나는 특히 2피터가 좋아하면 보고 맞춰갈 생각이라면 쓰레쉬 쉬바나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미드와 원딜을 보고 맞춰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할 텐데 T1K가 선픽을 리신 가져간 것도 전 개인적으로 약간 의외입니다. 그래서 어떤 운영 뱀픽을 준비했을지가 궁금하네요. 쓰레쉬 시바나 네. 원래 이런 미드 구도에서 사실 특패가 열려있기 때문에 특패에 자신감만 있으면 써보는 것도 괜찮은데 아 이거 리신 쓰레쉬 시바나 하면은 떠오르는 이름 야스오가 등장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상대 무난한 픽 가져가게 하고 그리고 페이커 선수는 네, 야스오의 네. 네네 먼저, 트위치 야스오 예. 트위치 약간 잊혀질랑 말랑하던 그 이름 트위치 야스오 아 그쵸 네. 누굴 녹여 이거 그 조합 열려있죠 네. 지금 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 엘리스로 가면 진짜 그럴 수 있겠는데 K의 마지막 픽이요 그러면 앨리스 정도 무난하게 가고 IM은 탑 그라가스 정도로 폭발력 있는 운영을 하는 게 가장 좋아 보이긴 하고요. 진짜 그라가스. 자 볼까요 이제. 자 트위치 약소. 네 그렇죠 트위치. 제라스 네. 카타. 네 이게 뭐. 근데 이거 나올 수도 있어요. 제라스 나왔습니다. 제라스. 예. 그리고 여기는 롤챔스 무대입니다. 네. 예. 그렇죠. 오. 네. 네, 페이커 플레이예요. 네. 페이커의 제라스. 네.
오리아나 상대로 제라스가 좋다고는 해요. 실제로 솔로랭크에서 가끔 연습하는 선수도 있고 제라스 장인도 있고요. 요즘 뭐 안 좋은 이유로도 좀 화제가 되고 있는 네. 챔프이긴 합니다만. 아, 그리고 제라스가 생각보다 정말 강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네네. 잘 안 쓰여서 그렇지 정말 강할 겁니다. 네. 그라가스가 제일 좋아 보이긴 하는데요. 뻥! 터뜨리고 추격파 연계라든지 그리고 튕겨서 안으로 들어온 거 막 레지탄 펀치로 연계를 넣는다든지 라인스업도 괜찮고요. 라인스업 시바나 상대로 좋고요. 아, 라이즈. 네, 이런 상황에서 스매스 선수는 라이즈를 많이 쓰긴 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4초, 3초. 자, 라이즈로 픽 완료됐습니다. 페이커의 제라스. 지금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죠, 지금? 그렇죠. 이 정도 깜짝이야. 물론 챔피언 폭이 넓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제라스픽 정도면 이건 분명 사연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무승부만 해드렸는데 무승부에도 올라 이러면 폼 안 납니다. 폼 빠지는 거죠. 타이의 오리아나를 상대합니다. 아무래도 1세트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1세트에서 SK 텔레콤이 딱 이겨버리면 진짜 그다음부터는 유종임이 경기를 맡기는 거예요. 이게 2판 예. 경기에서. 자, 그리고 정글. 무난하면서도 자신있는 픽들을 그냥 가져왔죠 지금. 네. 스머프 선수도 또 앨리스 굉장히 주챔프 중 하나이기 때문에 밀리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빅이쇼 제라스. 예. 오리아나 보험 뽑았거든요. 이거는 노림수인 것 같습니다. 라인전 일단 좋으니까 오리아나 상대로. 네. 미드 쪽 밴 막 열심히 한 다음에 나름 열어놓은 것 같기도 한 느낌이 있고요. 제라스 가져가기 위해서. 자, 실제로 경기진은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바텀. 예, 피글렛 선수 하면 뭐 트위치 정말 잘하고요. 이거는 그 IMA 팀의 바텀 라인이 브라운 루시안을 딱딱 가져갔기 때문에 바텀에서 힘을 좀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리픽, 선픽이라는 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부행이 브라운, 그리고 푸만트는 스레시입니다. 두 선수 모두 스레시를 잘 다루는데 브라운도 요즘 만만치 않은 서포터니까 양분한 느낌이 들죠. 네, 그렇습니다. 네. 부잉이 먼저 스레시보다 브라움을 택해서 유연한 구도가 완성됐고요. 네, 자, 과연 IM 1팀 경기팀을 8강에 올릴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SK텔레콤이 조 2위라도 8강에 갈 것인지 가겠습니다. 양팀의 대결 경기 시작하죠. 의외인데요. SK텔레콤 촬영하기 위해서 지금 예. 예. 카메라가 한 50대인데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50대, 망원 렌즈 50대. 아니요. 네, 굉장히 재포하신 것 같습니다. 야, 네, 2세트 때 진짜 화끈한 SK텔레콤 T1 연호 나올 것이라 믿고요. 그렇습니다. 네, 시작됐습니다. 그 제라스가 사실 리메이크가 굉장히 많이 된 챔프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렇죠. 이후로 말이 많았었어요. 아니, 괜히 왜 제라스 잘 쓰고 있었는데 못 쓰게 만들었냐, 뭐 안 좋아졌다는 얘기도 많았었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연구가 되고 여러 가지 확실히 된 건 지금이 더 괜찮고 충분히 쓸만하다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네. 30초 남았습니다. 자, 레디죠. 일단 스킬 구성만 봐도 예전에 그 수동적인 플레이만 해야 하는 그 제라스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예전보다 훨씬 더 능동적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스킬 넣고 그럴 수가 있어서 물론 뭐 이속 저하라는 페널티가 걸리는 스킬도 있고 스킬 활용에 따라서 느낌이 완전히 다른 그런 스킬들이 대부분입니다만 잘 맞추면 아, 그렇죠. 무지막지하게 강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맞추기가 어려운 네. 스킬은 맞으면 데미지 세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논타게 그러니까 스킨샷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네. 맞추면 그만큼의 보상이 있으니까. 자, 페이커의 정격 플레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라인 수압 이뤄지는 것 같고요. 네. 푸와 픽셀이죠. 네. 예전에 곰돌이 푸 참 많이 좋아했었는데요. 딱 걸렸죠. 네, 걸렸어요. 이거 요 라인. 네. 이러면 여기 방해하면서 네. IMA 팀 바텀 라인은 상대블로 들어가야죠. 빨리. 그렇죠. 네. 자, 네 명이 때리면 이 불은 어쩔 수 없지. 뭐 내줘야 되고요. 상대가 빼다 먹으면 됩니다. IM. 리신 시바나면은 뭐 시바나는 예전부터 정글러로도 뭐 몇 번 쓰였었기 때문에 뭐 정글을 도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네.
때부터 저런 식의 공격적인 운영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타이어 체력 그냥 뽑았고요. 페이커 그러면서 예, 블루 컨트롤하고 앨리스는 레드를 먹고 결과적으로 양 팀이 두 개씩 나눠 먹은 거죠. 네. 그쵸 그쵸. 아 이것도 이른 타이밍에 그렇습니다. 2분 40초 만에 핑크와다를 제거했고요. 보너스죠. 요즘은 이제 뭐 다른 해설에서도 나왔었던 얘기인데 3버프 컨트롤을 뭐 당한다고 하더라도 뭐 당한 것도 아닙니다만 예 뭐 그렇게 진짜 뭐 게임이 망하고 망하지는 않거든요. 네 앨리스 입장에서도 뭐 사실 아군이 루시안 먹었으니까 아, 그 루시안이 블루를 먹었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뒤쪽으로 빠르게 한번. 그렇죠. 네. 자. 네 브라문 이런 로밍이 자, 그렇죠. 페이커를 전멸만 빼도 충분하겠죠. 네. 근데 의외로. 제라스가 갱킹 조금 잘 안 당하는 점수가 많았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소환. 예. 제라스가 의외로 저런 식으로 예. 스턴을 넣으면서 잘 빠져나가고는 해요. 네. 지금 브라움 아니었으면 죽을 뻔했습니다. 네. 방패가 있었기 때문에 야, 진짜 예. 쓰레시였으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충격 부채를 잘 네. 활용해서 와. 그러면서 다시 아. 자 보리 이거 위험하지 않을까? 우회전? 예, 소환사좀 빠지고 좀 사용성고 맞고 그랬었으면 진짜 방금 후행이 예. 없는 팀이었기 때문에 잘 버텼죠. 아, 그렇죠. 예. 아, 자 요리조리 자 노트하게 두개잘 피하면서 아예 밀팀 블루까지 줬으면 난리 날 뻔했죠. 네. 그리고 말라인전이 다시 빠르게 형성이 됐습니다. 자, 그, 네 말씀하시죠. 예, 페이커 선수랑 라인전을 해본 선수들의 얘기는 보통 처음 하는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얘기하면 다 똑같아요. 페이커는 뭔가 다르다. 페이커는 일반 라이너랑 느낌이 다르다. 굉장히 공격적이고 본인이 지는 타이밍인데도 막 들어온다. 하지만 거기에 말려서 게임이 이미 눈뜨고 보니 뭐 솔로킬 당해있고 이런 식으로 돼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페이커한테 기세에서 밀리는 순간 미드라인저는 끝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해법은 죽지만 말자. 네. 네. 싸우려고 하면 맞서 싸우면 안 된다. 그렇죠. 네. 다른 라인이 이겨주고 있는데 뭐하러 싸워. 뭐 이런 네.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자 뒤로 돌자 스마커. 자 피글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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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속도. 자 아 피글렛의 반응 속도 자체는 일품이었는데 그렇죠. 브라운 루시안 조합 네, 각도 이제 아 기가 막혔습니다. 어, 자 브라운 루시안 조합 진짜 오늘 낮잠을 SK 때리는 거 바탕 파괴하자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트위치를 잡았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뭐 그래도 어쨌든 퍼스트 블러드 기분 좋게 따냈고요. 그럼요. 자 그럼 추가적으로 상대 정글까지 먹습니다. 예 레드 쪽을 완벽히 장악했죠 지금 IM이 팀. 자 이거 탑 미니어 웨이브가 비교 웨이브고 지금 라이즈가 어쨌든 라인 클리어가 좀 늦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슈퍼 세이브죠. 그런데 이게 네. 의미가 있는 게 탑에 아직 아무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이 일어나야겠죠. 그렇죠. 리진 아직까지 대기 중이에요. 아직까지. 빅웨이브였었기 때문에 갑니다. 아, 근데 뭐죠? 야도 피하고. 잡아내네요. 자 바텀 쪽 버티고 탑에서 킬을 만들어냈습니다. SK. 와 방금 전에 진짜 그 바텀 라인. 아 랜턴 타고 딱 숨지 못했으면. 그렇죠. 앨리스한테 무조건 죽였어요. 네. 혹시 도망갈 거 대비해서 앨리스가 끊으라고 썼는데 거기서 은신이 됐습니다. 확실히 IMA 팀 처음부터 브라운 루시안 가져갔고 바텀 쪽에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죠 지금. 네. 예. 그런데다가 지금 싸이 선수도 지금 페이커 상대로 CS 싸움 크게 안 밀리고 있죠. 예. 예 전체적으로 이 정도면 예.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예. 밀리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게 참 네. 어색하긴 네. 합니다. 예, 어쨌든 잘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페이커 가중치 두고 죽여줘야 예. 되니까요. 페이커니까요, 상대는. 네. 예. 그렇죠. 뭐 포션 관리 면에서는 조금 아쉽긴 하겠습니다만. 자, 바텀 쪽에 네. 네. 자, 바텀 쪽에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쪽이 변수가 될 거예요. 아이엠 입장에서는요. 근데 이게 트위치가 안 죽은 게 좀 크긴 커요. 아, 그럼 그래요. 예. 예. 거기에 투자를 어느 정도 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T1K 같은 경우엔 계속해서 탑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라이즈 같은 경우 초반 단계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냥 대놓고 다이브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생존기도 그렇게 좋지 않아서 이거 아까 한번 죽었고 순간이동 안 썼었거든요. 오, 근데 이거 슈마나 6렙 타이밍이 좀 더 빨리면 리신이 다시 한번 다이브입니다, 이거. 네. 다시 한번 다이브 할 수도 있는데 자, 이걸 제대로 빼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자 상대 시도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스맵 부담스럽나요? 보죠. 네. 어. 그러니까 불안하다, 불안하다. 엘리스, 엘리스 오려면 시간이 걸려. 엘리스 오려면 시간이 걸려. 와, 좋아요, 스맵! 와, 스킬 두 개를 아주 요리조리 잘 그쵸? 피했죠, 방금? 예. 야, 타워 어그 제대로 했습니다. 예. 전멸도 안 쓰고, 뭐, 예. 그러네요. 예, 위협 받지 않았어요. 예. 일단 스모크 위치 파악 됐고요. 네. 자, 이 정도로 간다면 진짜 IM 응원하시는 분들 응원할 맛 납니다. 그렇습니다. K 상대를 이 정도 해주고 있는데요. 나쁘지 않죠, 지금까지의 예. 흐름은. 바텀에서도 약간 루시안이 CS 잘 먹어줬고요. 네. 의외로 제라스가 1레벨 궁극기 사거리는 좀 짧아요. 마치 녹턴의 피해망상처럼 좀, 네, 그냥 뭐 원거리에서 좀 쏘는 듯한 그 정도의 느낌만 있어서 적극적으로 로밍을 다니기 조금 뭐하고 11렙, 16렙 단계부터 이제 제라스의 진정한 힘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뭐 미드라인 팽팽하기 때문에 여유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엘리스 움직이면 노출이 됐고요. 가 탑에 지속적으로 압박을 줌으로써 스머프의 움직임을 바텀에서 밀어냈고요. 탑 쪽으로 호출을 시켜놨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바텀 쪽에도 여유가 생겼죠. 네. 물론 바텀은 CS 원딜기는 64대 48 좋습니다. 아이엠이 뱅기가 탑을 흔들어 놓고 이제는 바텀을 다시 쓱 오는 거죠. 앨리스 탑 쪽에 지금 묶여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 앞서서 한 뭐 2, 3주 전에 있는 거 봤으니까요. 탑에. 아, 다시 위치 확인. 그러니까 뭔가 다이브에 대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준 걸로 저런 식으로 스머프의 움직임을 강제시키는 겁니다. 네. 네. 탑 라이드 선택의 이유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IM의 스맵 선수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한번 죽기는 네. 했지만 방금 전에 다이브 또 당할 뻔. 이거 일부러 네. 싸우는 거죠 지금? 네. 맞아요. 미친도 있어요. 네. 네. 자, 그럼 살아가면 살아가면 돼, 살아가면. 아, 지원 늦었어요. 미드까지 왔는데 지원이 늦었습니다. 완벽한 손발의 호흡이었습니다, 이건. 예, 그냥 뭐 손발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진짜 손은 어디 때리고 발은 상대 다리 걸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루시안을 뒤쪽으로 걷어차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걷어차면서 딜로스는 딜로스대로 만들어놓고 도망갈 테로는 차단해 놨었어. 예. 제라스 지원 사격 가능하죠? 제라스? 예. 멀리서 때릴 수 있는 게 제라스! 루시! 멀리서! 자, 순식간에 안 끝났다! 안 끝났다! 예, 안 끝났다! 예. 끝났다. 예. 끝났고요. 계속 때리죠. 이러면 잡으세요. 순식간에 격차를 보려는 SK텔레콤입니다. 비전의식 쓰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냥 걸어가서 이득 봤어요. 네. 살아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소 킬로 탑을 두 번째 제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뱅기가 정말 잘한 게 원래 공격이 최선의 방어지 않겠습니까? 상대가 자꾸 바텀에 신경을 쓰게 하니까 오히려 바텀에 커버 치는 게 아니라 탑을 지속적으로 두들김으로써 스머프를 탑 쪽으로 불러내고 그러면서 동시에 본인이 바텀을 풀어버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페이커가 탑까지 풀어버리니까 순간적으로 T1K가 엄청나게 앞서가네요. 그렇습니다. 어째 말씀하신 대로 순간적으로요 이건 진짜. 영리하게 플레이했어요. 네. 이게 원래 SK텔레콤 K입니다. 이게 한동안 좀 주춤하기랬습니다만 어디 강해 우리와 이런 강인함을 보여줘야죠 SK텔레콤. 그러면서 이거 이게 IM 팀 입장에서는 드래곤 싸움 단계에서 좀 이득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먼저 예 손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됐죠. 탑에 또 한번 말려놨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팩트는 야. 집에 갔다 순간 이동 쓰면 그만인 거죠. 맞습니다. 이미 스맵은 순간 이동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격차가 좀 벌어졌는데요. 이전까지는 그래도 루시안 브라움 조합도 그렇고 라이즈 오리아나 조합도 그렇고 CC 연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드래곤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라인을 적극적으로 푸시하면서 타워의 압박을 줄이는 상황도 아닙니다. IM 팀 갑자기 좀 힘 빠지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처음까지는 IM 팀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우린 바텀에 힘을 실켰어. 브라운 루시안 뽑아서. 그래서 힘을 실었고 성과가 나왔어요. 근데 탑이 흔들리고 나서부터 그 컨셉이 없어졌습니다. 이거 뭐 네. 탑을 커버 쳐야 되나? 이거 바텀도 이미 또 뚫렸네. 이거 미드 뭐 어떡하지? 이거 드래곤도 뺏기네. 이거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딱딱 본인들이 해야 될 목표의식 잡고 확실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상대한테 끌려다니다가 T1K 상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게임 끝나요. 그렇습니다. 진짜 뱅기가 앨리스 탑으로 가! 이렇게 명령하듯이 한 다음에 바텀 터뜨리고 탑 터뜨리고 그 다음에 용까지 이제 순식간에 그냥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잘해야죠. IM 이 팀이 8강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게 플레이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라이즈와 오리아나는 기본적으로 수동적인 챔프입니다. 그러니까 CS 많이 먹고 왕기할 거야 뭐 이런 마인드로 일단 플레이하는 게 일반적인 그런 챔프다 보니까
와. 지금은 일단 뭐 타워가 자 네. 가능하죠 이거. 아, 이거 사이브 가능합니다. 차이브 없는 스매. 공도 많아요. 공도 많아요. 이거는 아 지금 스맵이 잡혔는데 라일락이 우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스맵이 잡히면 라일락 눈에서 피는 불이 나죠. 네. 야, 라일락 입장에는 저 3데스가 8데스 뭐 9데스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면 게임도 네. 내주면 안 되거든요. 네. 1세트도 안 됩니다. 1개 세트도. 이게 그러니까 스머프 선수가 뭐라도 해야 된다. 뭐라도 맵장이라도 해야 된다. 씨앗을 올리면서 어떻게든 뭔가 해보겠다인데 지금 한 발짝씩 계속해서 늦고 있어요. 뭔가 본인 페이스 다시 가져와야죠. 그럼요. 자, 당겨지고. 어, 그러면 됐죠? 어. 이거 안 되죠. 예. 아, 담배 뺐고요. 아, 이제 바텀도 뒷걸음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갔던 모습들 다 옛날 얘기예요. 말씀하신 대로 언제 바텀이 유리했지란 얘기가 나올 법하죠 이제. 네, 그렇죠. 자, 보너스. 그러면서 바텀 계속 압박합니다. 타워도 체력 좀 빼놨고요. SK 지금 IML 팀이 느끼고 있는 고질적인 그 플레이상의 아쉬움이 좀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런 게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탑 라이즈를 많이 선호해요 스맵 선수가. 근데 분명히 라이즈는 시간이 필요한 챔프고 이런 식으로 몰리기 시작했을 때 다른 라인이 특별하게 이겨주는 게 아니면 정말 힘들거든요 게임이. 근데 오리아나도 잘 버텨주고는 있습니다만 제라스가 로밍 가서 오히려 1킬 먹었고 바텀에서의 격차도 거꾸로 돼버렸습니다. 아, 그럼요 이거 예. 뒤집혔죠. 그러면 라이즈는 계속 다이브 당해서 죽거나 타워 컨트롤 이미 뭐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다음 드래곤도 또 내려. 자 네. 예. 비전 의식을 썼네요. 예, 썼어요. 자, 그래서 저쪽으로 물려버렸습니다. 오리아나 빠져. 아니 지금 미드 포탑도 거의 뭐 깨기 네. 직전이죠. 이거는 버틴 데서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요, IMT. 그러니까 이게 뭐 라이즈 오리아나가 수동적이고 분명히 뭐 잘 컸을 때 어? 일단 바로 그러면서 백기래! 백기래! 백기! 백기! 그러면서 라이즈 순간이동 괜히 왔다 좀 아프다. 그러면서 순간이동 다시 넘어오려다가 아 근데 이것도 손해예요. 탑 푸시하고 있거든요. 시바나가 임팩트가 빠르게 순간이동을 끊고 다시 그냥 탑에 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킬 하나 만들어냈습니다만 다른 쪽에서 손해가 더 아픕니다. IML 팀 이건 지금 스맵 선수가 판단했죠. 이거 어차피 순간이동 때마다 약간씩 이득 보면서 운영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 신발 왜곡 올려주면서 그냥 좀 운영적으로 풀 생각인 것 같죠 지금. 네. 예. 전 정말 이만큼의 차이가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 예. 오, 오, 그냥 내려와봐. 그냥 내려와봐. 임팩트. 탑에서 라인 쭉쭉 밀고 귀신같이 합류해서 지금 킬도 따는 모습. 그렇습니다. 마무리네. 페이커가 양념 붙여놓고 마무리네.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임팩트. 그러면서 블루 컨트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IMT 잘했는데요 초반에. 그 진짜 바텀에서 슈퍼 세이브 한번 나오고 그런 것들이 진짜 영향이 크지 않았나 아, 싶습니다. 예, 그거 거기서 죽었으면 완전히 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초반에 잘했는데 그 잘한 시간이 아. 너무 짧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길게 그 바텀의 우위를 유지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뱅기 선수가 잘 만들었죠 지금 전반적으로 아, 예. 자, 6대 2 돈은 한 5천 정도 SK텔레콤 T1 K가 앞서 있습니다. 큰 시간 최소한 5분에서 10분이라도 주기만 하면 스맵 선수나 뭐 타이 선수나 IME 팀이 전반적으로 좀 숨통이 트일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 절대 안 주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몰아붙일 겁니다. 일단 라이즈가 너무 많이 죽었고요. 라이즈가 저 정도 죽었으면 시바나가 그냥 이제 마방템 갖추고 든든한 템트리까지만 갖추면 시바나를 잡을 거예요. 여기서 제라스 페이커? 페이커? 네. 네. 페이커 잡는 거는 사기 문제거든요. 아, 근데 이거 자, 페이커 잡으려다가 괜히? 아 이거 충격권이 충격권! 안 되고요. 한 명도 못 잡습니다. 아, 충격 끝에까지 맞았고요. 네. 스래시가 펴옵니다. 스래시. 예. 어 예. 네 명 뭉쳤어요. 자 우리도 다 와 미드로. 자 라이즈 트위치 빼고 4대 다입니다 미드는. 근데 이 와중에도 트위치가 또 프리하게 예, 정말 자유롭게 파밍하고 있고요. 예. 타워도 밀게 생겼고 루시안이 온다고 하더라도 깨지겠죠. 탑은 가면 그만. 아 미드 쪽에 나는 힘을 줬습니다만은 롱킬로 끝났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어찌됐건 그 트위치나 라이즈가 서로 성장을 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까 그 미드 한타 때 페이커의 소환사 주문이 다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걸 이용해서 아, 예. 뭔가 킬을 만들어야 될 것 같네요. 예. 그쵸? 네. 그 성과라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드래곤은 지금으로선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맵 장악 돼 있는 거 보세요, T1K. 파란 팀이 드래곤을 쫙쫙 돼 있기 때문에. 예. 원합니다, 원해요. 아 이거 IM1팀 입장에서 이 경기를 어떻게 하면 역전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거는 결국 이제 그 소환사주문 없는 타이밍에 순간이동 합류로 라이즈가 예 뭐 수적으로 우위에 선 상황에서 싸우는 게 아니면 라이즈와 오리아나가 기본적으로 라인 클리어에 라인 정리에 바빠서 합류가 안 된다는 걸 생각해보면 화력이 부족할 것 같거든요. 앨리스, 브라움 이런 걸로는 지금 상대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돼서 금방 지원이 와버릴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리고 트위치가 계속 찌르거든. 트위치 템 너무 잘 나왔어요 지금. 트위치가 저 정도 템이면 자유롭게 돌아다닐 거고요. 네. 그러니까 IME 팀은 본인들이 실수한다는 가정을 하면 게임을 죽어도 못 이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T1K가 실수를 해야 되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 무난히 파밍하면서 끊기지 않으면서 순간이동 먼저 합류 빨리 네. 해주면서 운영해야겠죠. 자, 탑쪽으로 여러 명 갑니다. 지금 임팩트 혼자 있고요. 약간 뒤쪽으로 임팩트 잡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빠집니다. 잡으려면 최소 3넷 이상 와야 되는데 네. 와, 좋아요. 이게 엄청나게 투자를 해보면 딱 투자를 잘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견적내 보면 손해거든요. 네. 다른 아이 무조건 손해보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뺏어 먹을 생각인 것 같죠? 네. 자, 근데 임팩트 위치가 좀 됐고요. 아, 잡으러 갈 겁니까? 여유가 있어요. 네. 잡으러 갈까 확실히 잡아야죠. 엘리스가 너무 있어요. 소모값이 너무 크면요. 네. 아, 이건 부담스러워요. 네, 이거는 애매하죠. 여기서 네. 뭘 해봤죠? 부담스러워요. 아니, 아니, 친구도가 빼야 됩니다. 빼야 됩니다. 네. 예. 아, 이건 임팩트가 과하게 안정적이었죠. 네. 네. 주위에 친구도 많았어요. 이게 바텀에서도 또 밀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요게 문제입니다. 아 실제로 뭐 누구 죽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별게 아닌 게 아니니까 요런 식이 다 이게 로스예요. 맵 장악이 지금 아군 정글의 한 20-30%까지 지금 다 장악을 해버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IM1팀 입장에선 지금 답답합니다.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될지. 어쨌든 일단은 계속 기다리는 것밖에 없거든요. 오리아나와 라이즈의 성장을. 근데 기다린다고 기다리다고 그 버스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T1K의 어떤 패턴을 볼 때 계속해서 임팩트가 순간이동 있는 상태에서 단단하게 탑 쪽을 압박해줄 거고 피글렛이 약간 과하게 무리해서 돌아다니는 경향이 분명 있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암살을 시도하는 경향이. 근데 약간 무리해서 그런 거를 이제 역으로 끊어 먹으면서 또 이제 추가 이득 포탑이나 드래곤까지 연결을 시키면서 천천히 따라가는 게 가장 현실적인 역전 방법이겠죠. 네. 근데 또 피글렛이 템이 너무 잘 나서 하나는 잡고 데려갈 것 같아요. 지금 CC 연계는 못 소개하고 잡는 게 아니면 친절하게 모십니다. 그렇죠. 네. 아 이거 진짜 이거 보시는 거예요. 예. 정말 승차감도 좋죠. VIP. 예, 예. 그냥 가도 되는 거. 이게 제 말을 들었나요? 푸만두 선수가 옆에 아주 미적 코인을 하고 있네요. 아 푸만두가 안 하고 그냥 이 시점에서 피글렛이 어떻게 뭐라 그랬죠. 피글렛만 안 지키면 그렇죠. 우리가 네. 이긴다. 네. 안전하다. 네. 피글렛만 내가 옆에 붙어있으면 우리가 이긴다. 네. 사고 치지만 않게 하자. IM1팀도 CS는 괜찮게 먹었으니까 어떻게든 아군 정글을 장악하고 있는 와드만 제거하면서 상대 실수를 한 번만 받아 먹자 이 생각을 하고 있고 오른쪽입니다. 네. 정말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고 저 미니골렘을 궁극기까지 쓰면서 뺏어 먹으려고 하는. 오. 한번 쐈어요? 네. 빵 누가? 뭔가 난리 나는 그림. 난리 나죠. 자, 포인트. 오리아나. 여기서 페이커라도 잡아줬고요. 하나 더. 안 좋아요. 네. 안 좋아요. 네. 안 좋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는 트위치가 너무 많이 죽습니다. 트위치가 마무리. 더 많이 죽어요. 이러면 괜찮아요. 이러면 나쁘지 않았어요. 삼삼. 이러면 괜찮았어요. 물론 여기까지 밀리지만. 그렇습니다. 라이즈까지 죽었으면 그냥 더 대박 손해였겠지만 네. 그나마 이렇게 밀리는 상황에서는 전투가 이렇게 나온 건 그쵸. 네, 말씀하신 대로 나쁜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본 몸집 차이가 있는데 3대3 막았으니까요. 뭐 타워도 있습니다만 임팩트가 궁극기가 없었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아, 네, 아까 그렇게 골렘에 쐈던 거 했으니까 비전의식이 너무 좋아. 한방 끝! 둘러도 막았지! 얏! 전멸! 정말 잘 꼈습니다. 그러면서 임팩트가 그냥 이제 걸어오죠. 농 상태로. 네.
IMA 팀이 여기서 그래도 집중력 있게 잘 싸웠어요. 저 뒤쪽 루시안 라이즈가 계속 딜을 잘 넣어줬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도 음파 맞아서 이거 라이즈도 100% 죽는구나 싶었는데. 무슨 바 같이 상담 네, 나눠가졌습니다. 그리고 스냅이 살아가는 게 중요했고요. 내가 왔다! 자, 돈은 이제 7천 이상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대한 버티면서 기회를 봐야 됩니다. 네. 자, 한 세트로 내줘서는 안 됩니다. 지금처럼 순간이동 없는 임팩트가 탑 쪽에 있을 때 이런 데서 싸우는 것도 방법 중 하나예요. 네, 그렇죠. 수정 차이가 많이 납니다. 뭔가 기회 봐가지고. 네. 토마토도 위에 있거든요. 아니 데미지가 어쨌든 이렇게 마지막이가 머리수가 많은 게 의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내려옵니다 임팩트. 네. WER 다 비글레 좋습니다. 피글렛이 또 이득을 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용까지 보내. 죽여. 한 장 더 잡고 가자. 아, 어디로 가야 돼? 어디 가? 너네 집에 있는데요. 너희 집으로 돌아갑니다. 네. 예. 그러면서 드래곤까지. 그렇죠. 다섯 명 전원 생존. 자, 상대. 자, 그냥 끊고 자, 용까지.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8분응선을 넘어 거의 진짜 9분응선까지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TOK가 지금 굉장히 상황이 좋아서 네, 이것만 이기면 8강 확정이거든요. 일단 그렇습니다. 물론 조 2위로 갑니다. 8강 가서 뭐 더잘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하지만 포기할 수 없겠죠. 정말 네, 그렇죠. 아, 네, 끝났어요. 도망가. 예. 상황을 정리해보면 지금 굉장히 상황은 어렵지만 가끔가다 정말 드라마틱한 경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드라마틱하게 진짜 네, 가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예. 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네, 상황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예, 정말 말씀... 사람이 하는 거지, 다섯 명이 하는 거니까요. 다 내 맘 같지 않거든요. 한두 번 먹고 살아도. 이건 정말 약간 판이 뒤집어져야 돼요. 네. 그 정도예요 지금요? 판이 약간 뒤집어져야 그 되는데. 아, 예. 확실히 조금 힘들긴 하네요. 약간 지금. 분명합니다. 거의 만차 돈은요. 아까 뭐 조합의 이점은 확실히 뭐 IMA 팀이 뭐 굉장히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상대 허점 이용해서 먼저 끊어먹는 것밖에는. 아, 그리고 변수를 차단하네요. 피그넷 선수가. 상대가 마법 데미지 주포니까 주문폭 십자를 한번 살짝 걸쳤습니다. 저러면 트위치가 죽을 확률도 비약적으로 하락하죠. 저게 은근히 크죠. 네. 내가 딜을 안 해줘도 된다 이거죠. 예, 네, 뭐 딜이 더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뭐 적절히 해줘도 된다. 살기만 하면 게임은 이긴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IME 팀이 어쨌든 간에 그 AP 비중이 꽤 높지 않습니까 데미지에? 그러니까 네, 임팩트나 뱅기 선수도 마법 저항력 아이템을 계속해서 잘 갖추고 있고 이럴 경우에 그 데미지가 굉장히 좀 잘 안 들어갑니다. 뭐 보리 선수가 정말 잘 큰 것도 아니고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순간이동 거의 운이 되니까 그냥 밀죠 바텀. 제 생각에는 이거 T1K가 좀 승리의 감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이겼었는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좀 천천히 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사실 대치구도에서도 제라스 정말 강력하고요. 시바나가 다이브를 해도 괜찮을 만한 상황인데 스플릿 운영 위주로 네, 돌리고 잡았습니다. 자, 저도 맞았어요. 또한테 백 맞았는데 자, 슈바나가 아직 순간이동이 조금 이제 오고 있어요. 이제 오고 있어요. 갑니다. 이거 빼야겠죠? 아, 이거 위험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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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바나 도망가야 돼요. 네, 트위치. 1렬로 앞점으로 다 뚫어. 들어갔지만 자, 2명 견사 다 터져요. 네, 터널한 아, 3명 견사 루시안이라도 라이드라도. 그런데 바로는요, 네 마법 돌아갈 수 있습니다만, 살아 돌아갈 수 있습니다만. 자, 다음 작전 뭡니까? 4명 생존, SK. 바로는 가네요. 엔넥스도 없고요, 오리아나도 없고요. 상황이 얼마나 유리했으면 예, 걸어갔어요. 네. 네. 가끔 운동도 해야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바론까지. 아, 이거 쐐긴데요. 상황이 네, 정말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피글렛은 전멸로 벽을 넘어서 전차기 합류했습니다. 네. 쏘기만 하면 이긴다. 네. 그러니까 다소 무리한 인이시긴 했어요. 네. 하지만 그만큼 마음이 급했다는 얘기겠죠. 네.
여기서 이미 보리 선수가 제라스한테 빈사 상태가 되어 있어요. 체력이. 아, 캐논 차단. 오! 잠깐 고민합니다. 트위치가 되게 재밌는 게 여기서 잠깐 딱 이러다가 바로 넘어가야지. 시바라가 맞아주면서 상대편을 묶어놨거든요. 자, 미드에서 페이커 끊으려다가 네. 오히려 페이커 3분의 1피 있고요. 아, 더블킥! 더블킥! 지금 네. 죽여요. 아, 어? 잠깐 개인 잡자. 와. 개인 잡자. 3분의 1. 네. 트위치가 없는 싸움이었는데. 네. 아, 그렇죠. 예. 트위치 없는데 트리플킥. 파괴되었습니다. 아, 자, 그만큼 격차 이제 15,000입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이게 상황이 정말 힘드네요. 네. 네. 아, AM1팀, 2팀 모두 다 좀 네. 안타까운 상황이죠. 업적이 줘야죠, 줘야죠. 네. 네. 자, 버릴 거 버리고 더 큰 피해 입기 전에. 오, 자, 트위치까지 압력. 오. 저 내치기면 조금 더. 자, 업체기만 때리고. 자, 트위치. 오! 땡기죠? 땡겨지면서 죽어서! 1대 4! 나가고요! 자, 쓰레! 전사! 최대한 회복하면서 네. 잘 뒤쪽으로 빠져서. 아, 또 쓰레시! 지배자! 아, 저 각인 어디를 가? 자, 두 명 죽었고요. 어, 진격파! 자, 묶어놓고! 여기서! 아, 네. 그러면서. 계속 되는 푸만두의 명품 네. 스킬. 아, 결국 이렇게 되네요. 네. 자, 8강을 확정 짓는 세레머니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마무리. 마무리. 네. 파괴 7위. 네, 오, 페이커 9킬 5어시입니다. 네. 전원이 잘했죠? 최근에는 이제 선수들이 활용하는 챔프의 폭이 워낙 더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임팩트 있는 특정 챔프 플레이를 보여주면 또 이제 그게 대세가 되곤 하거든요. 네. 바로 그 주인공 중 하나가 그라가스 아니었습니까? 탑 그라가스? 그쵸? 맞습니다. 네. 미드 제라스도 슬금슬금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임팩트 있는 플레이 페이커가 잘 보여줬네요. 네. 어, 쓸만하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분명히. 하지만 챔피언도 챔피언이지만 전반적인 운영 싸움에서 T1K가 약간 IME팀의 머리 위에 앉아있는 그런 어, 그렇죠. 느낌이 좀 들었던 네. 한판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경우의 수상 이제 IME1팀이 이겨야 이 팀이 올라가는 거였는데 뭐 그거 끝났고요. 2위 확정됐습니다. SK 테너팀 K는요. 그리고 IM1팀은 IM2팀과 함께 이제 유종의미를 거두기 위한 파이팅 넘치는 경기를 잠시 후에 펼쳐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블루 1위 SK텔레콤 T1K가 조 2위로 8강 갔고요. 잠시 후에는 양팀의 두 번째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텔레콤 T1K Incredible Miracle 1 Hot 6 League of Legends Champion Summer 2014 Round of 16